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대망의 나르시스트 감지신호 2편을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나르시스트 감지신호 1편을 재밌게 봤지만 나르시스트 심리에 대해 더더더더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이 2편을 봐주시면 됩니다. 나르시스트를 인간관계 초반에 알아차리면 너무나 좋은 이유, 바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란 게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정이란 게 들기 마련. 반려견, 반려묘에게도 시간을 들이면 정이 생기는데 하물며 인간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한번 친해져 버리면 상대가 나르시스트라는 걸 알고 나도 끊기가 어려워진다는 것. 나르시스트는 바로 이 점을 노려 초반에는 막장으로 굴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스트가 티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르시스트의 심리 상태를 한 단어로 요약하기 딱 좋은 맞춤 한자 성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반장. 한자성어 여반장의 뜻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다는 뜻으로 일이 매우 쉬움을 이르는 말입니다. 나르시스트와 이렇게 잘 어울리는 단어는 없습니다. 나르시스트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 희생양을 대할 때 바로 이 여반장의 마음가짐으로 대하는데요. 나르시스트는 진심 없이 자기 어필에만 급급해하며 대화를 하기 때문에 항상 말만 반들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기가 한 말도 나중에 가면 자기가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나르시스트를 한 번쯤이라도 사귀어봤더라면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나르시스트가 대단히 일관성이 없는 말을 한다는 거죠. 아주 쉽게 민트초코로 예를 들겠습니다. 민트초코가 아주 유행이 되고 SNS에 난리가 난다고 쳐보세요. 나르시스트는 당신에게 갑자기 자기가 민트초코를 아주 좋아하는 것처럼 말할 거예요. 자기가 원래 민초파였다는 둥, 자기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항상 민초만 먹는다는 둥, 자기는 일찌감치 민초의 가치를 알아봤다고, 사람들이 민초 좋아하기 훨씬 전부터 자기는 민초를 좋아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초 유행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당신이 한두 달 뒤에 바로 그 나르시스트와 베스킨라빈스에 가게 됐을 때 당신은 그 나르시스트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아유, 나 민트초코 싫어. 야, 너 민트초코 먹냐? 난 민트초코 무슨 맛으로 먹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민트초코 그거 치약만 나서 정말 싫어. 극혐. 그리고 나르시스트는 민트초코를 먹는 당신을 아주 그냥 야만인 보듯이 내려다볼 거예요. 자기가 민트초코 좋아한다고 민초파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말이죠. 이러면 당신으로선 진짜 헷갈리게 될 거예요. 마치 당신이 뭔가 잘못 기억하거나 잘못 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죠, 나르시스트는. 이처럼 나르시스트는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 이미지에 좋겠다고 싶으면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 가서 반대로 말하는 게 자기 이미지에 좋겠다 싶으면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어버립니다. 자신이 이전에 이렇게 말했었다는 건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처럼요. 제가 알았던 나르시스트 지인은 저에게 먼저 도스토옙스키 책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어요. 자신은 요즘 도스토옙스키의 까르마조프 씨의 형제들을 읽고 있고 도스토옙스키의 책이 정말 재밌고 자신이 도스토옙스키를 얼마나 좋게 평가하는지를 몇 시간이고 몇 날 며칠이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마침 방학이어서 저는 방학 기간 동안 그 지인이 말한 도스토옙스키, 까르마조프 씨의 형제들을 읽었고 그 지인이 도스토옙스키 얘기를 꺼낸 게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인 줄 알고 도스토옙스키 얘기와 까르마조프 씨는 형제들 책 얘기를 읽었다는 말을 지인에게 꺼냈습니다. 그때가 그 지인이 도스토옙스키의 까르마조프 씨의 형제들을 읽고 있다는 얘기를 한 지 3개월이 되어가던 때였는데 제가 그 책을 읽었다는 말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하자마자 그 지인은 자기 그 책 안 읽었다고 그 얘기는 재미없으니까 그만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인에게 도스토옙스키는 단지 자신을 어필해주는 수단과 대화 소재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나르시스트는 남이 하는 말을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는 남에게 관심과 애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르시스트는 자기가 한 말도 기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는 진솔하게 대화하지 않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진짜 자기 관심사나 자기가 진실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포장할 걸 그때 그때 말하고 훌훌 털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스트에게 있어 대화란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스트에게 대화란 혼자서 코인 노래방에 가서 마이크 잡고 멋대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발라드 불렀다가 문 닫고 나오는 것에 불과한 거죠. 나르시스트에게 있어 대화란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진심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이크 들고 지르고 싶은 대로 지르고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고 분위기 잡고 싶은 대로 분위기 잡고 나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노래방을 갔다 와서 노래방 가서 뭐 불렀는지 기억하지 않듯이 나르시스트는 그냥 자기가 지른 거에 일일이 기억하는 당신을 오히려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르시스트에게 있어서 자기가 하는 말은 그냥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이죠. 나르시스트에게 있어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은 바로 이 여반장입니다. 일단 남에게 자기에 관해 말하는 것도 즉흥적이고 자기 감정을 해소하거나 자기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해 마음대로 손바닥을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르시스트에게 있어 다른 사람들은 특히 희생양은 손바닥 뒤집듯이 쉬운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스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나르시스트를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여반장인 것입니다. 여반장,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다는 뜻으로 일이 매우 쉬움을 이루는 말. 우리는 나르시스트의 소나기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소나기 안에 들어가면 나르시스트는 당신의 기운을 빨아내지 않고는 잘 놓아주지 않으니까요. 그러기 위해 당신이 나르시스트와의 관계 초반에서 나르시스트를 알아보고 싶다면 나르시스트가 자기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게 너무 일관적이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이 자주 바꾼다면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르시스트가 자기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자주 바꾸는 건 단순히 기억력이 나쁜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기가 뭔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건 능히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있는 건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한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을 나르시스트는 해냅니다. 명심하세요.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나 취향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 포장지로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자기 기분 해소하기 위해서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나르시스트가 자기 포장을 할 때 이럴 때 쓰는 말은 꼭 당신을 주눅들게 하려고
자기를 올려치는 그런 말들이더라고요. 지금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하고 있는 당신을 무시하는 말들은 모두 영혼이 없는 빈 껍데기의 말들에 불과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